자, 합니다. 등비급수.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거는 등비수열의 급수야. 그러니까 얘들을 다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한다? 계속 더한다. 무한대번째 항까지. 이거죠. 자, 이건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는 봐봐, 공비가요 1보다 작아.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어떤 수? 그 다음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 더 떨어지겠죠, 숫자가?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은 0에 가까워지겠죠? 음수든 양수든 간에. 맞죠?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면 분모가 더 큰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형태에서 계속 0에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럼 얘는 더 0에 가깝겠죠, 얘보다. 이걸 무한대번째 시행하면 마지막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맞죠? 그때 얘들 싹 다 더하라 했으니까 어차피 얼마인지 몰라도 더한 값이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얘가 2였다. 맞죠? 근데 공비가 2분의 1이래. 그럼 얘가 2고 얘는 1이고 얘는 뭐 2분의 1이고 그 다음 4분의 1, 8분의 1 계속 가다 보면 대충 뭐 얼마가 나오겠죠. 우린 지금 계산을 못하지만, 맞지? 0은 아니잖아. 다 더한 값은 최소 1부터 시작했고 2분의 1로 시작했고, 맞지? 자, 그런데 이 공비가 R이 1보다 크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 하면, 우리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수렴할 조건이 뭔지 알았습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갖고 극한 구했죠. 그 수렴할 조건이 뭐였어요?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 왜? 그때 등호가 붙었던 이유는 공비가 1이면 N번째 항도 뭐가 되고? A가 되겠죠. 공비가 1이면. 그리고 무한대번째 항도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공비가 1이라면 마지막에 있는 저 뒤쪽에 있는 항이 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였어. 그래서 수렴할 조건은, 극한이 수렴할 조건에는요, 같다가 붙었어요. 근데 봐봐,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에는요, 같다가 붙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봐. 초항이 3이야. 급수는 다 더한 겁니다. 맞죠? 초항이 3이야. 그럼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네 번째 항도 3, N번째 항도 3, 무한대번째 항도 3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급수는 여기서부터 쭉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계속 더해봐. 발산해버리죠. 엄청 큰 수가 돼버리죠. 따라서 공비가 1이면 안 돼요, 급수에서는. 그래서 초반에 되면 애들이 문제 초반에 문제 풀이할 때쯤 되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등비수열의 극한, 이 수렴할 조건은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초항이 0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맞죠? 했죠. 그 다음에 등비 급수 같은 경우는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것만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안 붙어, 여기는. 알겠어요? 조금만 이해해보면 왜 안 붙는지 알 겁니다. 당연히 R이 1보다 크면 숫자가 점점 커지겠죠. R이 1보다 작으면, 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진동 형태를 통해서 계속 벌어질 거야, 숫자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발산인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왜 수렴하고, 아니 뭐 수렴하는 거야 이해한다 치고, 그때 그 합이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 자, 봅니다. 우리 일반항을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우리는 AN이라 하고요. 이 AN은 보통 어떻게 적어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맞나요? 맞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 SN은 어떻게 돼요? N번째 항까지 더한 SN은요? R-1분의, 맞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맞아요. 또는 뭐라 적을 수 있죠? 1 마이너스 R분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적죠.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겠다?
등비급수.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번 장까지 등비수열 레드를 다 더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급수에 대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SN을 구해놓고 지금 이거죠. 원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쌤, 얘는 N이 1부터 무한대번 장까지 AN 일반항 맞죠? 얘들을 다 더하고 싶습니다인데 얘는 보통 어떻게 적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맞죠? 그리고 AN AK 되겠죠? 그리고 앞에 이때 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구했습니다. 합을. 그리고 그때 그 N을 무한대로 돌려버리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다한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SN이 되겠죠. 요게 지금 SN이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한 거. 결론적으로 나는 얘를 뭐 하겠다? 극한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내용 가볼게요. 이걸로. 따라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맞지? 당연히 내가 이게 전제로 한 거는 뭐예요? r이 -1과 1 사이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r이 1보다 커져버리면 발산, r이 -1보다 작아져도 발산, r이 1이 돼도 발산이야. 알겠어요? 등호는 기억하세요. 급수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다. 수렴한다. 근데 등비급수에서는 등호가 붙어버리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발산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내가 지금 r이 뭐다? -1과 1 사이에 있는 분모가 더 큰 숫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요. 자, 보세요. 얘는 1-r 되고 n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a 되고요. 여기는 1-r의 n승인데 r이 분모가 더 큰 숫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n제곱해버리면 어디로 가버려요? 0으로 가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등비급수는 1-r분의 a 이렇게 정리되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등비급수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1-r분의 a 여기서 나오는 이 r은 뭐다? 등비수열에서의 공비고 a는 공차죠. 아, 초항이죠. 됩니까? 그 다음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뭐다? -1과 1 사이여야 된다. 1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얘는요. 초항이 A로 나왔죠. 그럼 A가 0이어도 되고 나머지 공비는 -1과 1 사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딴 거는 전부 다 할만하게 풉니다, 애들이. 자, 할만하게 푸는데 어떤 거를 꼬이냐면 사인이 들어간 거. 자, 이런 거는 좀 헷갈려해요.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 얘는요 4의 n-1제곱 1 플러스 2의 n제곱 나와있지 맞지? 이거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정리할게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잘 봐. 요거는 4분의 1의 n-1제곱 맞나요? 맞죠? 더하기 자 요렇게 할게요. 위에는 2가 n개 있고 밑에는 4가 n-1개 있지. 그럼 내가 정리를 어떻게 하면 돼? 2 하나 빼주면 둘 다 n-1개죠.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됩니까? 맞죠? 어차피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니까 따로따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지금. 자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일단 적어줍니다. n은 1부터 무한대번째까지 4분의 1의 n-1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번째까지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돼요. 정리 계속합시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인데 초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거든.
근데 n은 1부터 무한대번 짱까지 더하래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돼요? 1 빼기 r 분의 a죠. 등비급수니까 이제 공식만 쓰면 끝납니다. 실제로 얘는요 1 빼기 r 분의 초항은 여기서 2죠. 맞지? 자, 정리할게요. 얘는 분모 문제 둘 다 4 곱하면 얘는 3분의 4 됩니까? 맞나요? 예, 분모 문제 둘 다 2 곱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4 됩니까? 돼요? 통문하면 답 나오겠네요. 얼마 나와요? 3분의 12랑 3분의 4랑 더하니까 3분의 16 됩니까? 지금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었다. 첫 번째 그렇게 정리하는 거는 알아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등비수열의 형태고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번 째항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나는 뭘로 가겠다? 등비급수 1-r분의 a를 적용했다는 거죠. 됐나?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그럼 2번은 어떻게 하나? 자, 얘는 곱하기로 돼 있죠. 지금 두 개가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2, 자, 2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곱한 다음에 n 제곱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분배하고 있다고요. 됐죠? 그럼 얘랑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n 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 제곱이죠. 됩니까? 이해돼요? 자, 요거 정리합시다. 어차피 얘도 등비급수의 형태니까 바로 정리해도 되겠죠? 앞에 거 정리합시다. 1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2 맞나요? 초항은 1 집어넣으면 나오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자, 빼기 또 써봅시다.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맞나요? 자, 계산하자. 분모 문제 3 곱합니다. 그럼 얘는 3, 2니까 얼마 돼야 되고 5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죠. 자, 빼기. 얘는 분모 문제 3 곱하면요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통분하면 답이 나왔지? 맞아요. 20분에 얼마 돼요? 20분에 마이너스 8, 5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요런 문제들은 너가 지금 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자체 삼각함수 올라와 있는 걸 지금 아마 처음 보는 걸 거니까. 맞지? 근데 방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삼각함수는 규칙성이 있죠. 일반적인 너가 파형을 보면 알겠지만. 자, 봅니다. 똑같이 정리하는데 얘는 내가 1부터 집어넣어보면 되죠. 어떤 규칙이 나오는지만 집어넣어보면 돼. 뭐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사인 2분의 n파에 대해 뿌리면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90도, 2 집어넣으면 180도, 3 집어넣으면 270도, 4 집어넣으면 360도. 그러니까 얘들 값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자, 1부터 시작한다 하면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짝수, 그러니까 짝수 n이 2, 4, 6 이런 짝수일 때는 얘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0 곱하기 얘가 들어가니까. 일단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돼? 2분의 1 곱하기 얼마 돼요? 사인 2분의 파이죠. 한 번 더 할게요. 규칙만 찾으면 되잖아. 맞지? 자, 두 번 더 가면요 2분의 1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죠. 세 번째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고, 네 번째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사인 2파이고. 맞나?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한번 봅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사인 2분의 파이 이거 얼마다? 이거 1이다. 얘 얼마다? 0이다. 얘 얼마다? 0이다. 맞지? 그럼 얘는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맞지? 일단 얘는 0이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맞죠? 다시 돌아와 봤자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를 다 정리하니까, 쌤, 얘는요, 2분의 1에다가요. 그 다음, 여기로 가버리면, 얼마 돼요? 2분의 1의 3제곱이긴 한데, 5분의 1은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적어봅시다, 그냥. 2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사인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5파입니까? 2분의 5파이가 어차피 2분의 파이하고 똑같고,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얼마 되고? 1 되고. 맞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게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1의 5제곱. 맞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럼 내가 찾은 거는 이거 가지고 풀고 있는 게 아니고, 얘 가지고 일반항 구한 다음에, 이 일반항 가지고 난 뭐 하겠다? 등비급수 쓰겠다, 이 말이야. 자, 얘 일반항은 뭐예요? 초항이 2분의 1이죠? 공비는 4분의 1이에요. 맞지? 근데 부호가 교대로 바뀌고 있죠? 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플러스 32분의 1. 맞죠?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쌤,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초항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이러한 등비 수열의 형태였다, 이거야. 맞죠? 자, 그대로 계산합니다. 뭘로? 1, 마이너스 r. 맞나요? 1 빼기 빼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초항 얼마? 2분의 1. 부모 문제 4 곱하면요. 얘는 5, 얘는 2.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된다? 5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됩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는다, 맞지? 지금 내용으로 잡았을 때 쌤이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또 아침이라서 또 졸려하는 것도 보이고,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이 파트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1-r분의 a를 머리에 박아 넣어야 된다. 이건 뭐 이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왜? 발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냐고. 안 나오지. 대부분 문제는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당연히 1-r분의 a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은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인 거야.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고,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또는 1이 돼도 된다였고,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되는 거야. 등호 붙이면 망합니다. 알겠죠? 자,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얘 금방 푸니까요. 쌤, 예, 1번. 초항 1이에요. 공비 3분의 x에요. 눈에 그냥 보였죠? 맞죠? 눈에 그냥 보였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일단, sn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요 정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x입니까? 맞죠? 초항 얼마? 1. 3 곱하자. 3 곱하면 얼마 돼요? 3-x 분의 3. 이거 얼마 돼? 11회.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맞지? 그러면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럼 3-x가 얼마다? 10분의 3입니까? 그럼 x는, 자, x로 넘어왔어요. 그럼 3 빼기 10분의 3입니까? 그럼 10분의 27 됩니까? 맞아요? 뭐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맞죠? 그냥 단순 계산이죠. 맞나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첫째 항이 2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뭔지 모르지만 an이라는 거는 2 곱하기 rn-1승이었다, 이 말이죠. 맞나? 자, 딴 건 모르겠어. 근데 얘를 정리해보니 등비급수 4가 나왔네. 그럼 요거 가지고 정리해보자. 아, 쌤, 문제에서 알라는 대로 가보니까 1 빼기 r 분의 2 했더니 이게 얼마 됐어요? 4 됐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똑같네. 얘가 지금 2분의 1이 돼야 되고 r은 2분의 1이에요. 내가 지금 단순 계산이라서 좀 빠르게 했는데 됩니까? r 2분의 1 나오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쌤, 일반은 내가 알아버렸네요. an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에요. 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뭘 구하래요? 얘 구하래요. 제곱 어떻게 합니까? 자, 어차피 등비 수열 자체가, 봐봐,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 해버리면요,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할 거 아이가? 맞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등비 수열을 제곱했어.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돼요? 제곱. 맞죠? 초항도 제곱.
그러면 내가 아 뭐 굳이 적어보면 얘는 4 곱하기 4분의 1에 n-1승 되겠죠. 뭐 되는데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4분의 1 맞나요? 초항은 얼마나 돼요? 4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계산 분모 4 곱하면 3 분자 4 곱하면 16 답은 3분의 16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8번이 끝입니까? 이렇게 간단하지? 자,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가 얘기했었다 맞지? 이쪽 파트에서 낼 거는 딱 두 가지야. 등비급수를 적용하는 거, 1-r분의 a를 적용하는 거. 두 번째는 뭐다?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으로 문제 푸는 거 맞죠? 자, 등비급수가 수렴한대요. 자, 얘는 초항이 1이니까 생략하고요. 공비가 2분의 x 더하기 3이에요. 이걸 갖다 풀라는 게 아니고, 아, 쌤,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됩니다. 였어.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3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2분의 x, 여기는 마이너스 2죠. 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거 일반항 형태부터 좀 찾아봅시다. 일반항이 뭐야 이거? 초항은 그대로 x지. 공비는 뭔데요? 1-x, n-1승 이렇게 나오네. 여기 일반항이지, n번째 항. 이해됩니까? 아, 따라서 쌤이 요 식을 내가 바꿔 적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1-x 전체 n-1제곱 맞나? 똑같이 따라갑시다. 자, 어차피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뻔해요. 초항이 뭐가 되거나 빵 맞지? 또는 공비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거나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초항이 0 되는 경우 맞죠? 두 번째, 공비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할까? 곱하고 합시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1. 맞나요? 자, 1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2 됩니까? 따라서 요거 두 개 합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x는 0도 되고, 0보다 커도 되고, 근데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